한번 잡는 거 봐. 저때 기분이 어때요? 아니야, 인형이다. 우리 딸, 수고했다. 진짜 너무 조그마해. 아빠 마스크 좀 내리시지. 아, 이게 또 간호사한테다 찍어주는구나. 네. 지민 씨네 집입니다. 뭔가 심각한 느낌인데? 가게 불을 적나요? 출산이 이틀. 아니 이제 뭐 이제 입원할 때 이제 뭐 갖고 와 뭐 그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둘째 이름을. 아하. 아 이름을 지는 거예요? 아 이름 지으시고. 아, 그 되게 아기 이름 지을 때 행복해요. 첫째가 너무 이름이 좋아가지고. 둘째한테 원망 듣겠어. 웬만한큼 이름 지어가지고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도로시 하지 말자 그랬잖아. 아니야, 근데 도로시는 다 진짜 백이면 백사람이 다 이쁘다 그랬어. 둘째까지 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도로시로 했는데. 둘째 날 생각 있었어. 자기는 없었지만. 둘째를 생각했으면 도로시로 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돌림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보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름 이렇게 지어가는 재미가 되게 있어요. 있죠. 예. 아, 6남매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돌림을 할 건지 또는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끼리 어떻게 통일할 건지. 아, 예. 지원 씨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섯째. 이름 정했어요? 예. 예. 이름 졌습니다. 뭐라고 졌어요? 첫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부터. 비찬, 강찬, 의찬, 향, 솔, 담. 그러니까 아들들은 찬자 돌림이고 네. 딸들은 전부 외자로. 외자로. 예쁘다. 박담. 예, 네, 박담. 박담 좋네. 박담. 아, 담아 좋네. 담아. 네. 담아. 아주 이상하다. 담아. 유담 있잖아. 담아 그래. 네. 담아. 담이는 담대하게 살아라. 아, 담대하게. 아. 의미가 참 좋다. 루시야, 동생 이름 지어야 되거든. 동생 이름 뭐라고 짓지? 동생 이름. 꿈틀꿈틀 애벌레로 해서? 동생 이름을 꿈틀꿈틀 애벌레로 짓자고? 아이고 길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꿈틀꿈틀 애벌레 말고 다른 거 한번 생각해봐. 아니. 꿈틀꿈틀 애벌레로 지어? 응. 요새 큰딸이 이제 말문이 좀 트여가지고 네. 대화가 막 돼요. 아, 이쁠 때요. 도로시가 너무 제가 네, 이름이 너무 세. 너무 이름이 세서. 너무 세다고 표현하지 마.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임팩트가 있어. 그렇지. 임팩트가 그래서 있어서. 둘째도 이쁜 이름을 지어줘야 돼. 첫째 못지않게. 근데 자꾸 얘기하는 게 이 외국 이름처럼 이렇게 쓰잖아, 자꾸. 이건 어때, 이거? 내 이름하고 그러니까 성수 지민 중에 하나 따자고? 조합으로 하는 거 좋아. 진짜 올드하다, 올드. 언제쯤? 이런 거 연애할 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이렇게 연애할 때 하나씩 숫자, 딱 숫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수지? 성이 도시라서 잘 줬어요. 잘못하면 도민지? 놀림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이름 짓기 어렵네. 그냥 일반적인 이름으로 하자. 일반적인 너무 스페셜하다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지. 그냥 항상 평범했으면 좋겠다. 도로시가 이름이 특이하고 그렇긴 하지만 평범한, 너무 평범한 이름보다는 저는 좀 특별한 이름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이름을 공모를 했거든. 로라가 나왔어. 로라. 로라? 로라. 근데 로라. 내가 하나 걸리는 게 뭐 로라가 난 너무 로라야, 좋아. 로라? 아, 그 몰라. 벌써 돌리네. 로라야, 로라? 아, 뭐야. 로라? 로울러지 그거는. 미안해. 왜 그래. 아, 옛날에 좀 놀아가지고. 놀았어? 많이 놀았어? 어렸을 때. 내 눈을 봐. 많이 놀았어. 아니, 그래서 지금 안 놀잖아. 다 놀아본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얼마나 놀다 온 거야. 런던 보이 막 이런 거 들으면서. 할렘 디자이어. 로라. 로라가 오빠 뜻이 승리란 뜻이 있어. 승리? 월계수 승리. 승리. 너무 좋지 않아? 아니면 로엔. 로엔. 아니 왜냐하면 난 로시라서 돌림을 좀 써줘야 돼. 이 성이 특이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이쁜 이름으로 할까. 어렵다. 이름 잘 지어줘야 돼. 왜냐하면 이게 평생 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둘째 아기 이름 장명수 이제 왔군요. 네네. 이름 좀 지으려고. 아 귀가 참 잘생기셨네. 우와. 어머나 귀가. 우와. 어머나 귀가. 귀가 손자지 아니죠? 귀가 손자지 아니죠? 야.
귀가 실제로 귀가 저러세요. 저걸 뭐 CG하겠어. 와, 귀가 진짜. 야, 귀가 대박이다. 두 분은 관상이 와. 서로 화합이 됐어요. 아, 관상이 궁합이 잘 맞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아빠가 예, 이름이요? 어. 예, 도성수입니다. 예. 저는 홍지민이고요. 준성 이름 지금. 네네, 네. 지민이고요. 네. 그러면 첫 딸을 첫째 이름은 도로시예요. 첫째 이름은 도로시예요. 도. 도로시. 놀랐어요, 놀라셨지. 놀라셨지, 놀라셨지. 베플씨. 아, 로, 로. 로, 로, 로. 도로시. 귀하게 이름을 지었네. 예. 놀라셨네. 로시 이름 너무 예쁜 것 같아. 정말, 아, 정말 잘 지었어요. 로시야. 아우, 너 좋았어. 거기에 또 한문을, 첫째는 이제 힘슬로의 베플씨라고 이렇게 붙여주셔서. 멋있다. 저도 이제 그 입구체 아름다운 라자 써가지고 제가. 한자는 내가 정말 껴맞췄네. 아니, 진짜 어울린다. 아름다운이 너무 안 어울린다. 뭐라 아니다. 입구체 아름다운 라. 그냥 바람이야. 로시가 아주 저기 사절 잘 태어났구나, 얘가. 아니, 내가 이제 같이 이름 한번 좀 해볼게요. 사주에 이제 그 오행을 맞춰서 짓네요, 이름을. 아, 그래요? 네,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한 이름 같은데 아주 좋은, 아주 잘 지내셨네요. 혹시 또 이 큰딸하고 똑같이 무슨 이름 준비한 이름 없나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둘이 서로서로 서로 이제 자기가 이름. 네, 추천하는 이름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아, 그럼 선생님이 이제 판결을 해주겠네. 네. 하람이 미설 예지. 예. 저는 로시처럼 좀 특이한 로라. 로엔. 로라, 로엔 두 개 중에 하나. 너무 외국 이름이라서. 27날. 시간은 아직 모르잖아요. 시간은 저희가 12시 정도? 낮. 네, 아, 점심 12시. 예, 12시 그거 다 합쳐서 봅시다. 알겠습니다. 뭐예요, 또. 얘는 또 누가 사주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또? 저희 안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나요, 선생님? 기가 막히나요, 또 돈 더 많이 버시겠네요? 돈을 더 많이 버나요? 아니,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돈을 더 많이 버나요? 아하. 그럴 그런 수도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 사주에 맞추려면 노라나 노엔이 더 잘 맞다. 노라나 노엔이 더 잘 맞다. 아, 로라 노엔. 엄마가 이겼네. 아. 아니, 저분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예. 한자로 맞추고 맞 한자로 그럴 것 같은데 로라 노엔이 좋다고. 안 되거든. 그래서 소름 끼쳤어. 어차피 신기하네. 이 두 분이 관상을 보니까 어차피 또 이 준다고. 네. 집에 가서 결국은 엄마 말을 듣게 됐고. 아니, 제가 선생님, 첫째도요. 이름을 한 20개를 보여줬는데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목이 다 들어갔어요. 네, 결국에는 로시로 했는데 수도 들어가고 어떻게 다시 만져서 너무 잘 맡겨졌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노라, 선생님 진짜 노엔이서 결정하기로 합니다. 아내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 하고 싶었나 보다. 네. 저 완전 정말 승리를 안겨요. 어떤 어마어마한 대단한 올림픽 경기장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굉장히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얘는 내가 볼 때는 아마 저제 아빠를 많이 닮은 겁니다. 보십시오. 커가면서 아빠같이 날씬하면서 아주 예쁘고 얼굴도 엄마를 닮고 더 예쁘다고. 듣자 좀 반가운 소리네요. 아주 참 좋고 사주에 빠져든다, 빠져들어. 아빠를 닮는데. 나중에 낳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몇 가지가 정말 저를 닮았더라고요. 오. 아,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제가 아버지 없이 커가지고 네, 자식 다 크고 뭐 시집 가는 것까지 다 보고 뭐 손자까지. 아, 그러셔야죠. 96세까지 그냥. 오, 진짜 부럽다. 96세까지 산다고요? 우리 중에 제일 오래 살았는데. 저 얘기가 정말 제일 듣고 싶었군요. 감사했어요. 나이신도 저 아빠들이 그 장수에 대한 그런 그 희망이 많더라고. 가족들 있는데 먼저 이제 죽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항상 걱정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 기쁜 얘기를 많이 들으셨네. 나는 너무 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정말 긍정의 아이콘이네요, 김희 씨. 홍지민 씨를 누가 애 낳기 이틀 전에 산모로 봅니까? 정말 에너지 넘치는 분이야, 저분. 파이팅 넘치세요, 항상. 어머니, 잠깐 와보세요. 어서 오세요.
장명소에 다 갔다 왔는데 로라하고 로엔이 낫대. 일단 친정엄마도 좀 오라 그럴까 봐. 어, 그래, 어머니 오시라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그러니까. 하자, 투표를. 그래. 야, 가까운 데 사니까 저게 좋네. 네, 바로 옆동 사시니까 자주 오세요. 근데 우리 저 성수 씨가 착한 거야. 원래 사실 이렇게 암만 뭐 이제 시어머니고 또 암만 뭐 장모래도 이렇게 같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뭐 이렇게 가족이 많이 있는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어서. 이게 또 저런 게 그립구나. 예. 그래서 또 저희 장모님이 좀 약간 되게 특이하세요. 아, 재밌으시고. 재밌으시죠. 아, 옷도 아주 컬러풀하시네. 의상이 아주 화려하시네요. 컬러풀하셔. 오늘 장명서 갔다 왔어요. 응? 장명서 갔다 왔어요. 장명서 갔다. 굉장히 유명한. 어머님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엄청 유명한. 둘째가 사주가 너무 좋아서 둘째 태어나면 우리가 돈을 더 잘 번대. 오. 그래서 엄마. 그런 걸 참 부모님들 좋아하는 멘트예요. 예, 맞아요. 예, 예. 참 좋아하죠. 로라하고. 노라? 도로라. 어, 노라. 그다음에 로엔이 나왔어요. 로엔? 이 두 가지 이름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여자 이름으로서 로엔이 더 이쁘기는 하다. 더 이뻐? 로라보다. 그러면 로엔. 우리가 투표로 줬는데 로라 멋진나. 니네들은 생각은 어떤 이름이죠? 저는 로라. 로라? 로라. 나는 로라로 하자. 난 로라. 로르샤 이제 딱 마지막이야. 엄마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동생 이름이 뭐예요? 로시의 선택은? 로라. 로라. 내 표는 내 표. 로라로 밀어야 되네. 결정했다고 하고 또 로라로 하자. 로라 괜찮아? 중요한. 짠, 맞아. 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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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짐 싸는 자, 여행용 가방이 예. 나왔어요, 드디어. 다음날 이제 다음날 출산하러 가야 되죠. 아~ 예. 근데 가방을 아빠가 같이 싸주시네. 아, 그럼 그렇게 해야죠. 네, 당연하죠. 싸야죠. 아, 산모처럼 해놓고도 몰라. 아, 나 이런 큰 사람 정말. 야, 그 색감 먹었어? 아, 진짜. 워낙 싸본 적이 없으신 거야. 나는... 내가 지금 불러주면 자기가 좀 챙겨줘. 그래. 로시아, 엄마 많이 봐도 자, 내가 또 물티슈 됐죠? 네가 뭐 해준다고? 동생 네가 놔준다고? 동생을 봐준다고 놔준다고? 놔준다고? 동생을 놔줄 거야? 동생을 네가 놔준다고? 로시 최고. 조심히 뭐. 동생 건강하게 태어나라고 뽀뽀 한번 해줘. 저 아이 제일 이쁠 때요. 예뻐라. 아유. 건강히 나와라. 어머나. 아유, 귀여워. 동생한테 건강하게 나와라 했어? 저 때가 제일 로시가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둘째한테 질투를 안 해요. 네. 그래요? 맞아요. 아빠한테 사랑 받으면? 받으면 엄마 사랑 말고 그렇구나. 아. 아빠 사랑이 안정감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아. 예. 우리 저 박지원 씨에게는 굳이 의심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진리야. 근데 다섯 명 났는데 뭐죠? 원래 그리고 부족한 거 지금 적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좀 갖다 줘. 그래. 가습기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가습기? 물티슈 여기 두 개 하고 가제수건 내가 삶아 놓은 거 있어요. 양치용. 야, 근데 우리 조성수 씨도 사실 조성수 씨도 사실 그 서재에 내가 쌓아 아빠 치고는 좀 나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거 진짜 참 이분 착한 분이야. 쉽지 않아. 내가 아내 만삭 때 제가 저걸 못 해줬네요. 뭐 했어요, 그건 저 아내. 그냥 뭐 이제 아내가 알아서 쌓겠지 뭐. 뭐 예. 쌓는지도 몰랐구나. 그냥. 일생 후회 인생이야. 아, 뭐 앞으로 이제 뭐 잘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럼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 너무 후회되네 진짜 저거는. 좀 해줄 걸. 아. 속삭에 베네 쪼고리 가습기 화장품 물티슈 슬리퍼 물통 양치용 다 된 거 같은데 자기야. 잠옷 부딪히면 깨지니까. 아유, 꼼꼼도 하셔라. 아, 꼼꼼하게도 싸셨네. 아우, 와. 근데 진짜 발톱 좀 자르고 들어가야겠다. 발톱. 너무 꼼꼼하신데? 깎아줘야 돼. 깎아줘요. 깎아줘야 돼요. 해보니까 발톱도 못 깎죠? 그럼요. 잘 자를 수 있겠어? 임신해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배가 불러가지고. 발은 닦고 왔어, 근데? 아니. 와,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발을 닦여주고 발톱을 깎아야지. 저 물티슈로 닦아줄게. 마지막 다리 마사지도 해줘. 알았어. 아. 자, 어우 발 많이 부었다. 아, 나 너무 어떤 애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아들 같은 딸이 나올 것 같아. 그래?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 진짜 거기네 이거. 예, 아까 체험하셨던. 아 오늘 저런 그림을 여러 번 보네요. 아. 고생했다. 아무 걱정 없이 잘 들어갔다. 아 나 너무 궁금해 얘는 어떤 일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 있었잖아. 어.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길어요. 아 우리 둘째는 길쭉길쭉하다 그래서 목이 좀 길었습니다. 목이 닮아서 목이 짧아. 아니 길어질 거야. 내가 자꾸 이렇게 서울 구경해. 아니 이제 긴장을 풀어주는 길어지게. 시간이에요. 아까도 소아과 선생님 여기서 만났거든? 만났어? 만났는데 로시가 질투 많이 할 것 같은데 아, 이러시더라고. 로시가 샘이 많아가지고. 네, 뭐 로시는 잘할 거야. 무조건 로시 위주로 해줘야지. 로시 없을 때만 이뻐해주고. 진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뭐? 여기서도 로시가 보고 싶어. 어떡하면 좋아? 로시 여기 병원에 올 거야. 나 없는 동안 잘할 수 있겠어? 아유, 그럼. 우리 딸 좀만 기다려. 걱정 말아요. 그대 음악 한 번만 틀어줘. 나의 태교성과 힘이 있어. 아, 똑바로 내 몸이 이렇게. 너무 좋아. 나의 아이고, 아이고.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음악이 지금 네, 저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저렇게 이제 옆에서 이제 손잡고 있어주는 게 어디야. 아 되게 아, 아름답네요. 넌 아니에게 아니, 확실하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시네요. 아. 아빠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 정말. 아. 아 진짜. 자 이제 몇 시간 후면 새 생명이 탄생을 하네요.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이제 수술실 들어가실 때. 아 이제 수술 이제 가시는 거예요? 힘들게 보셔서. 아, 이제 가시는구나. 수술실 앞까지는 노인분 같이 이동하실 거예요. 둘째인데 촌스럽게 떨리는군. 아, 손잡고 이렇게 가시네. 자, 인사해 주세요, 수술실 앞. 파이팅. 잘할 거야. 알았어. 잘하고 올게. 보호자분은 이제 앞으로 나와. 네네네. 자, 파이팅. 네. 아 이게 참 진짜. 걱정하지 마. 아, 걱정하지 마. 이 목소리가 참. 근데 옛날에 진짜 우리 어머니들은 진짜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저런 거 네. 남편들이 저 때 막 얻고 그랬거든요. 그럼요. 일하러 가고 뭐 맞아요. 그랬는데 참. 어 근데 저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 장면을 경험을 하니까요. 피곤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섯째라고 해서 더 덜 기대되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럼요. 더 기대되죠. 더 기대돼요. 더. 아. 계속. 병실은 텅 비어 있고 첫째 때는 어떻게든 자연분만을 하려고 저기서 이제 주사도 맞고 있었는데 아, 하루 종일 그래.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고생 고생대로 하고. 예. 예. 아, 되게 좀 첫째 때 많이 우셨죠. 네, 첫째 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었죠. 예. 어. 저도 셋째 때까지 아.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제일 힘들겠지만 저럴 때 아빠도 약간 초조하고 그죠 마음이 좀 네. 긴장되고. 아. 저희 이제 가족들. 아 어머니 오시는군요. 나와야 되는데 이쁘게 나올 거예요. 이쁘게 나올 거예요. 이쁘게 안 나와. 이쁘게 안 나온대 얘. 이쁘게 안 나와. 이쁘게 안 나온대 얘. 이쁘게 안 나온대 얘. 도로시가 이쁘게 안 나온대. 더 보자. 더 보자. 나왔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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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나왔나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어. 어, 소리 났어 소리 났어 나왔다 나왔다 했어 어, 애기 우는 소리 들려요? 엄마네 그거네 어 귀엽나 저 소리를 들으면 이제 안심이 좀 되죠 아 울었어 이제 태어났구나 숨을 쉬는구나 예, 너무 궁금해서 예. 저 이렇게 요만한 틈으로 이렇게 막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네. 가까이 오실게요. 네. 태어났어, 태어났어. 기뻐. 동생은 오히려 저를 많이 닮았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이, 고생했어. 아빠야, 내가. 아빠 목소리 듣냐? 아이고, 이뻐라. 아, 손 잡는 거 봐. 아, 저때 기분이 어때요? 완전 인형이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진짜 너무 조그마해. 아빠 마스크 좀 내리시지. 아, 이게 또 간호사들 다 찍어주는구나. 네. 루시야, 루시야, 여기 나 아기 나와요. 아기 나온대. 아기 나온대. 루시야 이리 와, 이리 와. 루시야, 동생 나. 아, 이제 여기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실로 가는. 저렇게 이렇게. 아, 이거 어머니. 아, 어머니 흥 있어. 좋아, 어머니 흥 있어. 흥 있어. 어머니 흥 있어. 아하. 도레시 닮았어. 응. 그지? 도레시 닮았지. 아기. 도로시도 신기한가 봐요. 신기하니까. 동생 울지 마. 저거야. 동생 울지 마. 어, 나 소름 끼쳤어. 너무 이뻐가지고. 저게 되게 중요해요. 동생 울지 마. 언니야, 그래. 언니야. 어, 내가 언니야. 언니야. 아, 지금 10일 됐어요? 10일 후? 10일 됐어요. 아, 이제 이게 외모가 보이네, 이제. 아빠야, 아빠야. 네. 아빠. 볼봐. 아빠. 아이고 예뻐. 아빠. 아유 웃어 웃어. 아빠. 여기 봐 여기. 아빠. 아빠 해봐. 너무 귀엽다. 야. 와 자전거가 몇 대야 이거 봐. 야 이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와. 달라. 그림이 달라. 와. 야, 진짜 다르네. 야, 예상이 뭐야. 되네요. 어떤 느낌인지 예상이 되네요. 여기 어린이 집 아니죠? 여기. 예? 사랑합니다. 아, 어머나. 어머나. 아들 셋에 딸 둘이에요? 어머나. 지금 현재. 오, 구성도 딱 좋네. 이제 곧 태어날 아이도 딸이라는. 그러면 아, 아들 셋, 딸 셋. 이야, 최고다, 최고. 어, 깨끗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깔끔하다, 진짜. 어. 엄청 지저분할 줄 알았는데. 이야, 기상부터가 궁금하네요. 강아지도 있어요? 아이도 많은데 걔도 키웠어요. 뭐야, 뭘 이렇게 키우는 게 많어. 여덟이네, 여덟. 아니, 아니 왜냐면 저거 이제 애들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정서적 하면. 아니, 이제 어린이집을 하나 차리세요.
자. 지훈 씨 일어나자마자 뭐 음료 한잔 하면서 한숨부터 쉬시네요.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한숨이 나오겠죠. 그 혼자서 아이들을 케어한 적은 처음이에요. 왜 혼자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번에 이제 좀 방심을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늘 잘 임신하고 건강하게 낳는 게 자기한테는 이제 늘 일상이니까 막 움직이고 살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조산기가 온 거예요. 오호. 그래서 진통이 완전히 와버린 거예요. 아하. 이제 다행히 조산기는 막았어요. 아하, 다행이네, 다행이네. 자, 드디어 이제 알람이 울리는군요. 스타트 하나 시작하고 스타트. 스타트. 네, 하루가 모르겠다. 시작됩니다. 안 잘 거야? 엄마. 엄마 찾죠, 봐. 애들 약간 애들 엄마 찾아요. 지금 향이가 몇 살이에요? 향이는 4살입니다. 4살이면 제일 많이 찾을 때죠. 원래 아들, 딸 다 따로 자는데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다 같이 잔 거군요. 그렇죠. 아. 이때는 좀 뭔가 리듬이 깨졌어요. 아, 그렇군요. 엄마 만나러 가자. 근데 기본적으로 애들이 막 울고 그래도 여유가 있네. 당황하진 않네요. 엄마도 없고 아빠 어떡하냐 혼자서 어? 나 혼자서 어떡하냐 어. 얘들아 일어나자 괜찮아 12살 큰아들 괜찮아. 첫째 깨우고 둘째 깨우고 이불 덮으면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엄마 만나러 가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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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어이구 어이구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아이고 아가 아가. 어머 지금 안겨 있는 친구가 다섯째. 네 맞습니다. 몇 개월이에요? 쟤는 이제 18개월? 18개월. 아, 돌진한 애기잖아요. 아. 첫째 12살이고 이제 둘째가 몇 살이에요? 9살. 9살. 아. 그리고 7살. 7살. 4살. 4살. 2살 이게 매년 바뀌어서. 그렇지, 매년 나이가 바뀌니까. 힘드네, 힘드네. 1씩 더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현 씨의 첫째 아들, 12살 박지창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뭔가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한번 6째가 있으면 어떨까 궁금해서 6째.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러니까 생겨가지고 낳아달라고 해요. 아, 기분 좋고. 첫째가. 제가 말한 대로 해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지현 씨의 둘째 아들 9살 박동찬입니다. 근데 첫째랑 좀 많이 닮았네. 얘기할 사람도 엄청 많고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가 약간 좋아요. 첫째가 약간 좀 그 늠름한 게 있고 둘째가 약간은 좀 그래도 그럼요. 개구진 그런 느낌이 있고 장남은 장남이에요. 셋째도 궁금하네. 자, 서로 인사. 잘 잤어 하고 안아줘야지. 응. 저 뭐야 저? 매일 아침 인사? 이렇게. 아, 끌어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무래도 홈스쿨링을 하니까. 아 홈스쿨링을 해요? 대단하네. 각자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아, 아침 점호 비슷한 거예요 아침 점호. 아침 점호. 네. 저기서 조식 생활을 하네요. 소리 머리 봐. 좋은 아침이야 그치? 이제 진짜로 아빠가 선생님까지 해야 돼. 어, 이렇게 무섭게 얘기 아빠가. 한 달 동안이나 병원에 있기 때문에 집에 앞으로 없단 말이야. 약간 벤처기업 회의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예, 예. 예 사장님이 야 그래가지고 야 김대리 일 잘하라고. 아빠를 도와주는 게 니네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니네가 니네 일을 잘하는 거야. 잘할 수 있지? 어? 화이팅. 서로 손을 눈을 마주 보면서 화이팅. 야, 근데 아빠 말을 진짜 잘 듣네, 애기들이. 가자, 가자. 체조하자.
멈춰줘. 핑크퐁 체조. 아. 아 체조예요 이제? 바로 시작해야지. 하이하이 어디 있어 근데? 아? 잠깐만. 핑크퐁 찾아줘. 핑크퐁 찾아놔. 안녕. 어 진짜 같이 다른 나라 같아 여기. 저 핑크. 야. 안녕하세요. 아빠 하나. 아빠 하나. 일어나 일어나. 핑크퐁. 자. 자 온 가족이 집합됐어 이제. 아 지금 준비 자세 하고 있네. 야. 야 얼굴 봐. 아니 얼굴 봐. 어떻게 얘는 열해. 아 옆에 이제 아 나는 귀여워. 아이 귀여워.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멍멍이도 같이 누웠어. 이랬어? 멍멍이도 같이. 강아지도. 야. 아이 귀여워. 얘도 한다 얘도 한다 얘도 한다. 어머 막내가 일어나라 그러네 또. 언니 일어나래 어머. 현이 너 일로 와. 또 와 할. 이거지. 이거지. 야 아빠가 제일 열심히 하네. 야 체조가 되지. 형이 누가 체조. 근데 큰애 12살짜리는 이제 저거 이제 졸업시켜줘야 되지 않아? 그렇죠. 내가 보니까 쟤는 내년에는 좀. 12면 이제 출기가 올 텐데. 내년에는 쟤는 저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약간. 저따가 대장이에요. 야 이거 진짜 처음 보는 장면이다 이런 건. 어. 귀엽다. 됐어. 자. 자 이제 치카합시다. 아니 치카하자 형이 우리 엄마 만나러 갈 거야. 자 이제 치카 치카 시간도 이제 아이들 북적북적 되겠네요. 우리 치카 치카 시작해. 야 나도. 괜찮아. 들어오세요. 신발 형이 거 신발 신고. 물 묻으면 안 되니까요. 이제 소리 어디 갔어 소리야. 아 이거 뭐 생핀풀도 정말 많이 들겠네요. 바르지 마. 소리도 소리가 이쁘네 향이도 이쁘네. 자 의찬이는 그거는 향이 하고. 아~ 어~ 괴물이 다 없어져야 되지 공주님이니까 그지. 저 양치질 저거 어렵던데. 이런 거 부러워. 저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거의 뭐. 어, 지원 씨 거의 저 정도면 치과 의사 아니에요? 자, 의찬이다. 의찬이 성공. 가자. 아유, 세수도 아이고. 네, 우리 저 지원 씨는 와. 이제 형이 머리 해줄게. 형이 이리 와. 형이 이리 와. 그거 퍼즐 해줄까? 형이? 야, 엄마가 항상 묶어줘서 이거 아빠가 오랜만에 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빠 봐봐. 아 예쁘다. 아유. 형이 엄마 만나러 가는데 예쁘게 하고 가야지, 그지? 싫어. 왜? 엄마 만날 때 예뻐야지. 엄마의 벙어 같아. 응? 엄마 보면 엄마 보고 싶잖아, 형이. 형 주사 안 맞아. 주사는 안 맞아. 형 주사 안 맞아. 어, 주사 안 맞아. 딸 키울 때 저렇게 머리 묶어주는 또 재미가 있대. 아, 저도. 저 매일 제가 머리 묶어줘요. 아, 그래요? 어, 그 맛이 있어요. 오. 형이 누구 딸? 제가 카메라 카트 많이 봤네. 형이 누구 딸? 근데 제가 지금은 제한테 제일 흠뻑 빠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제일 이쁠 때예요. 그러니까. 저 때가 제일 이쁠 때. 그리고 이제 또 큰 딸이니까. 됐다. 이거 형이 거. 밥 먹자. 왜 그래? 어떻게? 어유. 왜 그래 왜? 먼저 왜 달래야겠지? 아 동생 애기들이. 왜 그래? 왜 울지? 아 전혀 당황하지 않아. 허둥지둥이 없네. 어. 그 외지간이 넘어져서는 허둥지둥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엄청 침착해지죠. 아, 그래요? 그럼. 야 저 집에 이윤석 씨 하루 살게 하면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와, 야. 너무 신기해요 지금. 얘를 뭐 해줘야 되나? 고민되죠. 엄마들도 항상 아이들이 메뉴 고민해요. 됐다.
핑크 콩이 아니고 핑크 통. 어, 이제 정신 없어. 형이 이거 뜨거워. 만지면 안 돼요. 네네. 이거 향이 거야. 이거 향이 거야, 이거. 이건 아빠 거야. 아이고, 이건 아빠 거야. 아이고. 어, 국물 아니, 저거. 뜨거운 국물 저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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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네. 향이 손에 떨어졌어. 아. 미안해. 만져. 국물. 뜨겁지. 근데 왜 그래? 국물 만졌어. 아, 거기 물이 꼈어. 빨갛잖아 지금. 아, 내가 우리 동이보다 낫네. 아파? 아프지. 어, 비찬이가 아유. 아주 크네 역할이. 됐다. 왜 안 아프지? 거의 족족 왜 족족?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신기해. 미안해. 형제가 이게 육아를 도와준다는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섯 명이 가능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지 아빠. 응. 아빠 밥 먹거지. 어. 이제 장남이랑 뭐 다 대화가 잘 되네요. 이 모습도 되게 보기 좋다. 어, 그러니까 같이 살이잖아요. 같이 도와주네. 다 키웠네. 그러니까 저희는 웬만하면 큰애한테 육아를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사 일을 강요하진 않는데. 어, 알아서. 그냥 아이가 저렇게 되는 게. 근데 애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럼 같이 더 먹어. 내가 아빠 거는 어디였나. 열진아. 자, 그림은 정리하고. 네. 대단하다. 진짜가 다 케어하네. 네. 네. 엄마 없을 것 같아. 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계란후라이 할게요.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기대해. 간식. 어, 저 보니까. 계란후라이 몇 개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도 봐봐. 어때요? 거의 식당 아니에요, 저 정도면은? 와. 아, 소금 넣을 필요 없는데, 아이, 어릴 때. 아이, 소금 너무 많이 넣었어. 요거 여기 어렵거든요, 계란 뒤집는 거. 이런 데서 살림이 서툰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지적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요? 저거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그렇죠. 예, 저거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저 때 제 심정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럼. 저거는 저 쉽지 않아. 반숙. 이거 해봐. 너무 반숙? 네. 얘 생이야, 생. 반숙이야. 이건 다 익었고. 생숙이야, 생숙. 얘 생숙. 이게 뭐야, 이게 생... 뒤집질 않았네요, 아예. 아니, 반숙도 살짝 뒤집어야 되는데. 그렇게 떠먹으란 얘기예요. 지금은 아,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고기. 좀 잘라야 돼, 이거. 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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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천사들의 합창이다. 이렇게 다 아를 동시에 주네. 야, 아, 저 애기만 빼고 다 벌렸어, 이분 지금. 이거 놀라서 아 하겠는데요. 이 왜 고개 돌리잖아. 나의 엄마 보고 싶어. 빨리 먹고 엄마한테 가야지. 엄마 지금 엄마 니네 집 보고 싶대. 정말 지독한 사랑입니다. 아, 진짜 대단한 사랑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야, 이거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정말 천생연분 만난 거야. 아이고. 형이야, 그거 만지면 어떡해. 여기 동생 있으니까. 위험하죠, 아, 위험하죠. 가. 그렇죠. 지금 약간 아, 예민한 상황이에요. 기찬이가 이제 딱 리드를 하네요. 사실 이제 엄마 있었으면 뭐 전혀 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데. 아유, 첫째가 또 이렇게.
제가 이게 화면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전화를 몇 번 울컥했어요 정말. 근데 안 울을 수가 없겠다. 웬만한... 아니 당연하지. 첫 방송에서 운다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참은 것도 있어요. 참으셨구나. 네, 좀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하고 파이지 울어. 저는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지현 씨. 아니 눈물도 없어요. 그렇죠. 절대 터치하지 않아. 그래. 옷 갈아입고 엄마 만나러 가자. 응, 다 벗어야지, 갈아입어야지. 아, 저. 그러니까 둘째까지는 지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렇죠. 네. 아, 셋째부터 좀 이제. 아니, 이제 딸들은 오투정이 심하거든요. 그죠? 넷째도 좀 오투정 할 텐데, 네 살이면. 아까 좀 미안했었나 보다. 되게 다정하게 해주네. 아니, 제가 이제 제일 말썽도 많이 피우면서 제일 이쁜 애예요, 지금. 소디야. 소디 아빠. 응? 소디는 이거 아니야. 그거 왜 이거 아니야. 이거 벗을 거야. 이걸 또 아니 왜 그걸 또 하려고 그래. 아니 알았어. 알았어. 이거 또 뭐야. 아우 정신없어. 아우 투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의외로 제가 우투정을 하는 거야 그날 또. 와. 아, 보통 때는 안 그랬는데 저거를 꼭 입겠다고. 아, 저거 외출 복으로 되게 창피하거든요. 근데 아 원래 아이들은요 이상한 네. 것만 입으려고 해. 네. 안 어울리는 네. 것만. 맞아요. 근데 심지어 저렇게 입고 나가면 우리는 제가 원해서 입고 나간 건데 사람들은 맞아. 애들 막 키운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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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해받겠네. 조끼 입었잖아. 조끼. 조끼 입었어. 자. 됐다 됐다 다 했다 다 했다. 아빠 다 했다. 아빠 다 했다. 오 다 했다. 오 다 했다. 오 다 했다.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손 잡아줘. 옳지. 가자. 제가 달려.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와 외출. 어이 뭐 외출이 아니고 소풍이네요. 소풍. 진짜 달려요. 저 벤이야 벤. 무조건 승합차 필요하겠네요. 그죠. 이건 그래야죠. 아이돌 한 팀이 타는 재미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저, 잘... 저 차에서 다 안 치고 채우는데도 한 2, 30분은 걸려요. 와. 아, 출발 못하고 2, 30분 동안 중에 카시트 메고 이러면서. 거의 비행기 이륙할 때네요. 카시트 두세 명, 애기 둘부터는 매본 적 있으시죠? 예, 예. 의외로 되게 스트레스예요, 그거.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예, 되게 힘들거든요. 카시트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는 아이도 잘 못 매요, 한 명인데도. 아니가 너무 온다해. 너무 울어. 아이고 또 여기서 또 울음이 터졌네 막내가. 아이고야. 왜냐면 쟤도 카시트에 앉았는데 옆에 어른이 없는 거는 처음이니까. 아 쟤도 당황하는 불안하니까. 네. 막내가 계속 울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또 예민한 것도 있고. 승질 나가지고 내가 운전할게 무슨 앞자리 탄다 그러는 거 아니야. 얼굴 왜 이러지? 어. 이거 새 거라. 어 어디가? 좋아요. 어디 딴 데 가자고 지금 말아가지고. 저 위험합니다 주차장에서. 큰 한 대 있으니까. 지금 몇 번하고 몇 번이 같이 있는 거지? 몇 번이야? 아 출생 순서. 아 지금 1번하고 5번. 나 1번. 나 인사를 좀. 어이야. 형이 왜? 기다려 기다려. 안돼 기다려 가만히 있어야 우소리. 영상 좀 알아 틀어봐. 했다면서 경기나. 아니, 네 이런 방송 처음인 게 모든 상황이 돌발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게. 진짜 초리얼이죠 초리얼. 아, 뭐야? 우와, 이게 다야? 이게 다? 아, 준비하고 다야? 그런데 지금 안 차잖아 지금. 아 정말 박지원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이거야말로 초리얼이야 초리얼. 아, 완전 정말 리얼. 아니 지금 네. 사실요 아, 그냥 정말. 일어나서 밥 먹고 이동하려고 차에 탄 게 내용의 전부거든요. 네. 지금까지 본 아빠 모습 중에 가장 사람 사는 집처럼 막 시끌벅적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많아서 제일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그 저도 아이 하나 둘까지는 네. 아이 예쁜지 모르고 살았어요. 아. 네. 지금은 진짜로
아이 다섯 그리고 아내까지 여섯 명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늘 그런 어떤 하루하루를 매일 그런 기분 느끼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죠. 그 지현 씨 영상을 이윤석 씨가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이 궁금해요. 북적북적한 집안을 보니까 저 모습도 좀 부러우면서도 솔직히 약간 멀미도 났어요 아까. 약간 그런 나고. 거지. 나도 나름대로 요즘 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큰 산이 앞에 있으니까. 신혜경주죠, 신혜경주. 너무 센 사람이 왔잖아요 지금. 저 아빠는 또 저 아빠고 이 아빠는 또 이 아빠예요. 그럼요. 이윤석 씨 아빠도 만만치 않아. 장족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발전했죠? 장족은 아직 단족입니다. 조금씩 발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 이게 뭐야? 본체 조끼가 있고 이게 본체 조끼. 그래. 본체 조끼. 이게 뭐야? 아 이제 거기다 물 주머니 물 차고 하는 거거든. 아. 와, 씨. 야, 내 잠깐만. 봐. 돌이 들었어, 돌이. 돌. 진짜 돌. 그다음에 방광이 있대는데? 방광이 있다고? 방광이 여기 있대. 방광이 방광도 장착을 해야 돼? 그런 거 같아. 내 방광 빼고? 이 방광 넣어야 돼? 저 안에 돌이 무거운 게 들어가지고 맞아. 실제로 방광을 누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소변 볼 때도 조금 불편하고. 맞아요. 어떻게 신기하게 양수 주머니까지 있어요. 그래서 양수의 출렁임이 느껴져요, 실제로. 아, 실제로. 그럼 정말 임산부의 느낌을 갖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옛날 우리 꽁트 할 때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 꽁트는 그냥 크게만 만들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기가 왼쪽 오른쪽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거를 아주 실제와 같이 느낄 수가 있대. 그냥 배만 볼록하게 무게만 나오는 건 줄 알았더니 야 정밀하네. 여기다 물 가득 채우면 되는 건가? 아 일단 양수 주머니에 물을 넣었네요. 그렇죠. 따뜻한 물을 넣어야 대류가 되니까. 아 진짜 똑같이 하네요. 똑같아요. 이거를 지금 몸에 지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 허리가 조금 약간 지지됐어. 날씬하다 허리. 훨씬 허리가 날씬해가지고 막. 어우 왜 내 몸에 이런 게 생겼지 갑자기?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빠 아기 승혁아 아기. 숨을 못 쉬겠다. 야. 아 잠깐만. 숨을 못 쉬겠는데? 앉으니까 더 무거워. 그래 맞아. 이거 임신하면 맞아, 앉아 있거나 돼. 서 있거나 누워. 우리 남자들은 평생 살아 뭐 느낄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앉으니까 그 복부를 확 눌러가지고 맞아. 숨이 안 쉬어지네 또. 맞아. 정확하게 하네. 제가 무슨 블로그를 보니까 이거 체험한 남편하고 이걸 임산부 체험을 안 한 남편하고 육아를 도와주는 퍼센트가 아예 다르대요. 이걸 체험한 분들은 육아를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걸 아는 거죠. 이윤석이 이게 잘 채웠네. 아 이거는 제가 볼 때 필수 코스로 해야 됩니다, 아빠들. 예. 숨 쉬려면 좀 이렇게 하는 게 숨은 더 편하게 되네. 맞아. 횡격막도 들려가지고 숨도 입까지 안 내려가는 거야. 여기 딱 걸려가지고. 나 그때 임신했을 때 기침 한번 감기 한번 걸렸다가 밤새 기침했잖아 막달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숨은 쉬겠는데 또 어깨가 아프다. 아 고생 어깨부터 아파요? 맞아. 그래서 이제 어깨 막 맨날 이렇게 저리 구른다 그런 게. 일어나봐. 허리가 아프지. 막막하더라고요 저게. 24시간인데 처음 드는 생각이 야 이걸 10달을 한다고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 그렇네. 아기 엄마. 아기 맘마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기 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못 움직이겠는데 야 이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들이. 이러고 이래야 되는 거지. 우리 승혁이 맘마 줘야 되는 거야 아빠가 그럼 또 아우 무거워. 야 이거 일어날 때 중력이 확 느껴지네. 그래서 그냥 못 일어나 저거 잡고 일어나야 돼 자기야. 와 살살 일어나야 되구나. 살살 일어나야 돼. 아까 일어나는데 덜컹 하는 거야. 맞아. 아 진짜 그래. 저거 이제 저거 잡고 일어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주영훈 씨 노력 한번 기회 되면 해보세요. 진짜 그래. 진짜 힘들어. 그리고 실제 아기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차라리 이게 나. 차라리 들고 다니는 게 나 이렇게. 미안하네. 나 이런 건지 몰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럼 자세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난데, 낫긴? 이게 승혁아, 아기, 여기 뭐 움직여? 아기. 승혁아, 뽀뽀. 아이, 착하다. 아이, 승혁이 착하다. 생각보다. 근데 생각보다. 승혁이가 약간 질투를 해요.
어, 정말? 아~ 어, 어, 정말? 뚝뚝 치고 안 하던 짓을 하더라. 그러니까 관심을 다 저쪽으로 가지니까. 아,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니까. 애가 전문적으로, 아하. 뭐, 얘 왜 이래? 왜? 얘 아빠 여기 있는 거 싫은가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 싫어. 왜? 승혁아, 왜? 왜 아빠 여기 누워 있었어? 아빠 여기 있는 거 싫어? 이상하거든. 야, 질투를 느끼네. 싫은 게 갑자기. 신기하다. 진짜? 승혁아, 아빠도 힘든데 지금 둘째 때문에? 아, 이래서 둘째랑 이게 문제가 생기나 보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한테만 신경을 쓰니까. 아니, 왜 삐졌어? 아빠 둘째 때문에 왜? 힘든데. 허리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아프잖아. 이게 여기가 이제 무게중심이 바뀌니까. 약간 걸어주거나 운동을 약간 해주면 또 풀어질 때가 있어, 이게. 스트레칭 해주고. 안 그러면은 막다리 허리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나는 계속 중기 지난해부터는 운동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임산부 요가 같은 거 조금씩 하면 허리에 도움이 되긴 하거든. 운동을 좀 합시다,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아, 우리 실제 임산부분들이 이제 요가하는 데 제가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산부님들 운동하시는데. 아, 네네네. 저도 지금 그 임산부 체험 중이라. 아, 네네. 조금 친해 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으세요. 예, 예. 네. 여기 앉을까요? 지금 몇 개월 되셨어요? 그렇지, 그 빙의 했었어요, 이제 빙의. 제가 9개월 했었어요, 이제. 8개월이에요. 아, 다음 달이에요. 뭐 이렇게 했어요. 빙의 했었어요, 이제. 아직 몰입이 덜 됐나 봐요, 제가. 몇 킬로예요?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만성인 거죠. 돌하고 물이 같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이 움직여요, 안에서. 한번 만져보세요. 불 만져보세요. 무거워요, 되게. 저희 15kg예요. 아, 잠깐만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5kg예요? 네, 쌍둥이예요. 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계세요? 안 하면 너무 몸이 아프시대요. 체력순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해줘요. 이게 아기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네. 아 좋은 자세가 또 있군요. 아. 앉아 있을 때. 타운다. 뭐가요? 다들. 아니 뭐 괜찮다니까요. 뭐 나중에 한 번씩 채워 보시면. 사고 싶다 진짜. 사고 싶어 사고 싶어. 나 깍지 낄게요. 손가락 손목. 여기다 80도. 어이구야. 네. 머리 뒤쪽으로 갈게요. 숨 들이쉬고 내쉬고. 양손 무릎 위에 두시고 저 골반 근육 풀어줄게요. 아 참 우리 산모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예. 천천히 몸만 돌리시는데 자라 아니에요? 자라? 자라네. 안경 낀 자라네. 아니 제가 발심 같은 느낌. 맨몸으로도 요가를 못하는데 이것까지 달고 하려니까 윤석 씨 조금 더 빙의가 되죠. 웃긴다. 아내분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네. 스트레칭 잘 안 해서 몸이 많이 굳어 있어요. 네. 이런 거 아마 우리 저기 우리 도성수 씨가 아마 잘했을 거야 아마. 도움 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뭐 홍지민 씨 뭐 홍지민 씨 이렇게 잡아주고 뭐 발 마사지 해주고. 자기는 안 움직이지 이 박사 안에서. 네. 저는 요가가 아니라 재활학원에 간 것 같은. 아, 근데 산모보다 더 못해. 어머님들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엄마들은 자주 오셨나 봐요. 아. 저는 처음 가가지고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몸은 이렇게 힘들지만 실제로 호르몬 어떤 역할은 몸에 안정감을 준대요, 심리적인. 아. 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정감을. 그렇죠. 네. 네, 우리 저기 박지원 씨가 거의 박사네. 박사네. 아. 웬만한 산부인과 의사보다 낫겠어요. 박사야, 박사. 아. 아유, 허리야. 아, 이거 무거워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이니까 배가 무거워서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설거지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산모들 설거지하는 경우 많죠 뭐. 남편은 그런 뭐. 중간중간에 운동을 해야겠네. 아, 버려. 맞아. 안 그러면 뭉쳐. 그리고 막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였다간 자기야 배뭉침이 있어. 뭐가 있다? 아, 그렇죠. 배뭉침. 배가 뭉침이다고요? 네, 배가 굉장히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움직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살살. 이게 안 구부러지니까 힘들지 자기야.
아 이게 지금 계속 어깨를 이렇게 잡아 내리니까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 이렇게. 저거 접는 것도 저것도 이르더만요 저게. 기적이. 아. 됐어. 아, 다 했어. 점점 숙이게 돼서 그 몸을. 선생님 표정이 좋으시네요. 왜냐면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네, 이런 게 되잖아요 여자들은. 네. 아내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이 똑바로 누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 옆으로 돌려서 자잖아요. 옆으로 그래서 잤을 때. 예. 그러니까 숙면을 취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예. 너 괜찮아? 일로와, 아, 잠을 잘 수가 없네. 이렇게 그다 이 다리 껴줘. 그렇지 그렇지 뭘 다리 껴야죠. 아 저걸 껴야 편해요. 아 좀 낫다 이제. 하루 체험하는데도 이렇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병원 가는 거요. 병원도 가요. 병원 가야죠 이제. 어? 아, 이제 나으러 가는 거예요? 예예. 야 이제 나으러. 굉장히 정교해졌네. 아니 잠깐만. 아 이제 저렇게 그것도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빙의 출산 체험하는 거야? 저 진짜 아프다 그러던데 엄청 아프대요. 거의 못 견딘다 하더라고요 남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아기 낳으러 왔습니다. 아 네. 네 들어가면 되나요? 네 들어오십시오. 아 예. 좋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단계 다 왔어 이윤서. 어떻게 괜찮겠어? 긴장 좀 풀어. 몰라 아, 몸에 힘이 들어가네 자꾸. 아. 그치. 긴장 풀고 저기요. 어. 옆에 있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기 단계 뭔가 통증 유발해볼게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기계는 이제 그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줘서 수축을 유발하는 기계예요. 근육을 수축을 주는 건데 그게 자궁을 수축을 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외국에서도 뭐 산모 이런 체험에 같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처음 단계부터 이제 100까지 이제 통증 단계가 나눠지는데 한 초기 한 10단계부터 저희가 예. 10% 정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어 진짜 싫으셨겠다 정말. 이야. 저는 저게 저렇게 아프지 몰랐어요. 야 이것도 이윤석이 저걸 하다니. 보통 남편들이 이거 체험할 때 이 단계로 따지는데 진짜 출산의 고통 그 단계까지 못 견딘다 하더라고요. 그 전 단계에서 포기를 한대요. 아. 그만하겠다고. 예. 네. 이야. 10%요? 네. 어 저거 여기. 어떻게 어떻게. 자 저기 통증 10%일 때요. 자기야 어떻게 어때? 와 나 잘 예상 거 있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런 이게 느낌. 이제 10% 진통이 자꾸 시작될 때. 보조파 보조파. 아 진짜 욕 나오겠다. 욕 나와요. 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화날 것 같아. 100까지 갔네요. 지금 50. 예. 50. 어 많이 하셨네. 이미 저 때 거의 기절 직전. 아 이거 리얼이네요. 어, 이윤서 뱃속에 그 믹서기 있죠. 믹서기를 한 10개 넣고 돌리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고통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진짜 힘든가 봐. 원래
카메라 받으려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여기 고기가 뒤로 넘어갔네. 이렇게 얼굴이 빨개진 게 진짜 아니고 진짜 고문하는 것 같아, 고문. 발 뻗어봐. 어, 안 돼, 안 돼. 그만해, 그만해. 60까지? 어, 그만해, 그만해. 괜찮아. 아, 죽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이거 너무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엄청난 고통인데 이거 아니 아 너무 아파서 야 저기서 웃고 난리 났다 웃고 난리 났어 이게 무슨 거냐면 너무 아프니까 제 몸이 나도 모르게 뛰어나간 거예요 밖으로 내가 놀라서 놀래서 아. 너무 아프니까 왜 이게 왜 이렇게 웃기게 나오지 결론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출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60까지 왔지 한 100까지 가야 출산이 나오는 아니 근데 거죠. 이거는 아닌 거 같아 뭐가 뭐가 이렇게까지 무슨 100까지 해야지 이걸 이해한다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서로 고통 주지 말자고 맞아요 내가 평소에 잘할게 우리가 꼭 저거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잘하자 저건 아니야 그냥 그냥 잘하자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거 방송을 보시는 우리 남편분들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 고통이 1%도 과장이 아니에요. 아, 정말. 아, 어떻게 어 그렇게 아프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좀 무서운 편이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찌르는 거. 예. 흉기로. 예, 어떤 분들은 이제 흉기로 이제 배를 이제 헤집는 느낌이라고 아, 할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아, 진짜 애 낳고 난 다음에 엄마 같아요, 산모 같아요. 미역국 좀 먹어야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아유. 우리 엄마도 진짜 고생하셨는데 내신 안 왔으니 참. 아유, 자기도 수고했고. 아 자기도 수고했어 진짜. 이거 산통이 되게 고통스럽다. 근데 정말 엄마랑 아내 생각이 나요. 옆에 자기가 있으니까 버티겠어. 그나마 같이 있어줘서 고맙네. 근데 내가 자기 옆에 그때 못 있어줘서 미안하네. 하루 체험했는데도 마음이 이런데 내가 되게 약간 10개월 배 아픈 분들은 아유 반드시 남편이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다. 안녕하세요.